오늘은 닭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먼저 연필로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보겠어요. 동그라미. 중간에서부터 내려와서 길게 부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부리 밑으로 해서 그리고 부리 위로 해서 닭볕을 그리고 여기서 부리 옆으로 해서 눈동자 그 원을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다시 올려줘서 꼬리를 길게 내줄 거예요. 몸통을 반달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닭의 꼬리 달개를 풍성하게 뾰족뾰족 내줘요. 그리고 날개도 길게 내줍니다. 닭, 이게, 발도, 다리도, 병아리는 뒤에, 엄지 발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발톱이 안 보여도 귀여워서 괜찮지만, 닭은 여기 엄지 발톱 같은 부분을 그려줘야 그 닭발의 느낌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러프된 부분을 살짝 지워주면 닭이 완성되었습니다.